안녕하세요. 추억의 DJ 아니 리포터. 저는 여러분의 현이. 오늘은 저와 함께 추억 한 그릇 하지 않으시렵니까? 자, 오늘도 맛있게 출발합니다. 우라. 와우. 제대로 복고네요. 세활이. 오랜만에 구잡 세활이에 왔는데요. 야, 이곳은 뭐 너무 정겨운 간판들과 상해. 저기도 상해인데. 문구점이네. 문방. 오, 여기 통닭집. 그렇지. 이렇게. 그런데 좀 약간 배가 고픈데. 맛있는 냄새가 좀 어디서 막 나는데. 내가 또 먹을 걸 좀 찾아왔는데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일단 배도 고프고 해서 들어간 곳은 세탁소. 빨래방? 이야. 응? 우와. 밖에는 드라이클리닝.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분위기 너무 좋아요. 세탁소 간판으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태국 음식점인데요. 어? 식당이에요? 근데 간판이 세탁소? 오래된 간판의 비밀. 첫 번째 가게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완전 매력이 있는 식당이네요. 도시에서는 그 간판들이 되게 색상이 알록달록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여기 와서 이 간판을 보는 순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림도 멋지고 그리고 세탁소가 주는 그 어떤 깔끔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식당이랑 잘 어울리겠다.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냥 놔뒀어요. 사장님, 바타이, 쏨땀, 똠양꿍, 곱빼기 같은 보통으로 주세요. 주문 즉시 요리에 들어가는 사장님. 웍과 불을 나누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야, 근데 간판하고 다른 느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다니까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서울에서 오랫동안 음식점을 하다가 작년 제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너무 먹음직스럽네. 비주얼만 봐선 태국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와. 이런 향신료 냄새 너무 좋아. 이국적인 냄새. 이야, 여기 지금 막 태국 분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세화입니다, 세화. 그리고 여기는 세탁소였다는 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식으니까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맛볼 음식은 똠양꿍. 이 똠양꿍 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렇지, 약간 칼칼한 맛이 느껴져야죠. 그렇지. 칼칼하다. 그렇지. 와, 요즘 막 드라이클리닝 적어져 있으니까 뭔가 드라이클리닝 향기가 좀 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는 태국 음식점. 와. 위장을 세탁하고 계시군요, 지금. 와, 좋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여지는데요, 지금? 눈이 뛰어. 와, 정신 바짝 뜨네. 그리고 이게 좀 면이 불기 전에, 야, 팟타이. 팟타이. 싹 해서. 파스타 먹는 것 같네. 간이 굉장히 잘 돼 있어. 감칠맛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고소해요. 새콤달콤 짭짤한 파타이로 오늘은 세탁은 아니, 오늘 점심은 여기서 끝. 그러면 이게 지금도 보면 드라이클리닝, 가죽 잠바, 세탁, 빨래방 이런 게 자주 오세요. 지금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들고 많이 오세요. 건너편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너무 밝은 미소로 이렇게 뭘 오세요. 이렇게 오시면서 아무리 봐도 세탁물을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 세탁소가 아니에요 했더니 할아버지도 이제 웃으시면서 아이고, 건너오기 전에 말 좀 해주지 하면서. 야, 이거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있었던 세탁소인데 이거 왜 바꿔버렸나 게? 막 그렇게 물었구나. 네. 제주도 말로. 네. 네. 오늘 점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 제주시청. 제주시청 바로 앞. 여기는 뭐 정말 레트로 반전 맛집 하면 여기를 다 떠올리실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여기도 침 씻을 소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곳은 뭐 워낙 유명한 곳이죠. 오래된 간판의 비밀. 그 두 번째 가게는 바로 침 씻을 소.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는 지금 분위기가 한약방 같은 분위기인데 어떤 음식을 파는 곳인가요? 저희 소바를 팔고 있습니다. 소바. 침 씻을 소의 반전은 바로 이 소바입니다. 그럼 침 씻을 소 간판에 비밀을 들어볼까요?
제가 종로에 세운상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옛날 간판을 이용해서 벤치를 만든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희 침시술소 간판도 그에 못지않게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이 간판 아래에서 이렇게 컨셉에 맞춰서 좀 새로운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Right 침시술소와 옛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소품으로 가득 찬 이곳. 그렇다면 음식 맛은 어떨지 직접 맛을 봐야겠죠. 앞에 보시는 냉소바랑 들기름 소바 추천드리고요. 시원하게 냉소바, 들기름 소바. 예. 주세요. 밥 먹어야죠. 아, 좋네. 근데 밖에 분위기하고 안에 분위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매력이. 능숙하게 소바면을 삶아 말아주는 사장님의 손끝에서 셰프의 향기가 느껴졌는데요. 한겨울에도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아니 이번에는 태국에서 일본으로 타임슬립하는 건가요? 마셨습니다. 시원하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마치 첫 끼라도 먹는 양 설레하는 한국분들 너무 눅눅해지면 안 되니까. 자. 새우를 추가로 시킬 걸 그랬어요. 이야, 이거 좀 미리 새우튀김 하나 더 시킬까? 우와, 소바 양이 면이 엄청나네. 우와, 여러분, 와, 양 많아. 면 요리의 장점은 면을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계속 간다는 건데요. 아니, 저만 그런 건가요? 너무 맛있다. 마치 이게 첫 끼인 것처럼 자꾸 들어간다. 들어가. 아, 오늘따라 제대로 된 그 먹방 ASMR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보양복은 기분입니다. 이 공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야, 한 그릇 뚝 딱 했습니다. 어머. 와, 설거지 안 돼. 아, 소화된다. 소화된다. 아, 들기름 빨리 먹어라 이러고 있네요. 아, 소화된다. 아, 맛있다. 자, 다음은 들기름 소바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들기름이에요? 와, 메뉴 없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혀. 오. 저도 이거다. 들깨에다가 이 들기름까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고소해. 와, 난 이거 두 그릇 먹는다 오면. 촬영 끝나고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와. 이야. 아니 아까 저기 똠양꿍에 뭐 이것저것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게요. 면이잖아요. 네. 자. 너무 설거지. 너무 깨끗하게 드셨네. 아, 술이침. 좋아된다. 좋아된다. 아, 안 되겠다. 이거 부작용이다. 이거 부작용. 계속 먹겠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 너무 싸질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아된다. 기분 좋다. 아유, 누구? 침술소, 그 한약방이었다는 그곳을 그대로 이어왔다는 거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한의원 간판을 그대로 쓸 거면 좀 거기에 맞는 좀 컨셉을 유지하자 해서 기존에 있던 뭐 약한이나 소품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서랍장도 만들고 이렇게 선반도 만들고 네, 이렇게 좀 많이 구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래된 간판의 비밀, 여러분도 추억의 간판집에 들려 뱃속도 감성도 함께 충전해보세요.